안녕하세요. 오늘도 꾸야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영웅 스킬에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영웅 스킬을 보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수, 로즈, 불멸자 세팅. 저는 지금 용러블로 세팅을 해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용사는 이런 주류의 스킬을 사용합니다. 보면은 뭐 상대방이 무장 헤드를 만들어서 일반 공격을 할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유효거리 내에 랜덤 두개 소대를 침묵 상태로 빠뜨려 전투 스킬을 작동할 수 없게 만듦. 요런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제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것들은 무장 해제, 일반 공격을 할수 없다. 이게 어떤 의미냐? 말 그대로 상대방이 영웅이 이렇게 공격을 할때 상황을 보면 영웅들이 일반 공격을 하고 스킬 공격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격의 유형이 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불멸자 같이 예를 들어서 불멸자의 스킬을 보면 일반 공격 후 40%의 확률로 말 그대로 이 기병 세팅이기 때문에 기병이 일반적인 공격을 한 후에 40%의 확률로 스킬이 발동이 걸리는 겁니다. 즉, 이 스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반 공격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스킬이 발동이 자체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일반 공격 후에만 일정 확률로 스킬이 발동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류의 스킬들을 이제 무력화시킬 때, 이런 디버프 스킬이죠. 무력화시킬 때 사용되는 디버프 스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침묵, 전투 스킬을 작동할 수 없게 만든다. 말 그대로 스킬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영웅 하나 볼게요. 자, 세인트를 본다. 1라운드 뒤 35%의 확률로 유효거리 내에 있는 적군 전체 소대에 데미지를 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공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매번 35%의 확률로 스킬이 발동되는 겁니다. 여기서 1라운드 뒤라는 말은 이 스킬이 사용되고 난 뒤에는 1라운드 정도 스킬 딜레이가 걸려서 확률상 발동이 터지더라도 1라운드를 쉬어야지만 다시 스킬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스킬이 딜레이가 있다는 거예요. 1라운드 쉬어야 돼요. 이게 뭐 어떤 건 2라운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30%의 확률로 뭐 데미지를 주고 병력을 회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2라운드 지속. 여기서 2라운드 지속이란 말은 상대방이 병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이 스킬이 맞았을 때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2라운드 동안 지속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전투의 시스템을 잘 아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전투는 8라운드까지 진행이 돼요. 1, 2, 3, 4, 5, 6, 7, 8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 각 라운드별로 주어진 명령과 각종 스킬들 이런 게 서로 턴 방식으로 주고받는 개념이 됩니다. 여기서 누가 먼저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전투 속도 이런 데 영향을 끼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스킬 알아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로즈 같은 경우, 자, 세 번째 라운드까지 아군 전체 소대 전투 속도 증가. 그리고 매 라운드 70%의 확률로 2회 일반 공격을 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 라운드까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1, 2, 3, 4, 5, 6, 7, 8 라운드 중에 1, 2, 3라운드까지 이 영웅이 속해 있는 로즈가 속해 있는 군단 전체 소대를 전투 속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 라운드마다 70%의 확률치 이게 좀 여기 번역 좀 제대로 해놓지 게임사야. 어쨌든 70%의 확률로 일반 공격을 두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로부를 쓰는 겁니다. 로즈와 불멸자는 붙어 있을수록 좋겠죠. 왜냐면 2회의 일반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멸자의 스킬 시너지를 배로 늘려주는 겁니다. 불멸자는 아까 보셨다시피 일반 공격을 해야지만 일정 확률로 스킬의 발동이 걸리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다른 스킬들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힐러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행자인데요. 매 턴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소대 및 아군 랜덤 한개 소대의 일정 병력을 회복합니다. 회복률 96.5%. 여기서 회복률이란 내가 받은 데미지의 퍼센테이지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100의 데미지를 받았어. 그럼 96.5를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매 턴마다 발동이 걸리는 게 이거는 100% 발동은 걸리는데 자신이 속해 있는 소대, 즉, 이 집행자가 속해 있는 소대에 힐을 주고요. 그리고 아군의 랜덤 소대, 소대 두 개가 더 있죠? 군단 하나가 영웅이 3명이기 때문에 3개 소대죠. 두 개의 소대 중에 랜덤으로 한 개를 같이 또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힐량이 어마어마한 영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데미지. 40%의 확률로 나의 아군 소대가 받는 데미지가 30% 감소. 또한
아군의 다른 두 부대를 대신해 적이 주는 전투 스킬 데미지의 30%를 받음. 2라운드 지속.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라운드 지속. 이거는 40%의 확률로 발동이 걸리는데, 뭐 일반 공격 이런 거랑 그냥 확률 관계없이, 일반 공격 상황 관계없이 그냥 확률로만 40%의 확률로 매 라운드마다 터지는 거예요. 내가 받는 데미지를 줄여주면서 다른 소대에, 아군의 다른 소대에 받는 데미지를 내가 대신 받는 거예요. 요런 거 아주 이로운 스킬이죠. 그리고 반사 데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반사 데미지 스킬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군 소대가 뭐 데미지를 받을 때 50%의 확률로 유효거리 두 칸 이내에 랜덤 적 두 개의 소대에 63%의 데미지를 주고, 말 그대로 아군 소대가 데미지를 받을 때 집행자가 속해 있는 아군 소대가 데미지를 받을 때 50%의 확률로 두 칸 안에 적 두 개의 소대 동시에요. 63%씩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받은 데미지의 63%를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야로불이 왜 쓰이냐면, 야수에 보시면 반격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스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까지 아군의 전방 기마병 소대가 매 라운드마다 70% 확률로 반격 상태. 공격받을 시 공격자에게 한번 250% 데미지를 반격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1, 2, 3라운드 시작한 뒤 1, 2, 3라운드까지 전방 기마병 소대, 말 그대로 1열만 적용되는 거예요. 1열 소대가 매 라운드마다 70%의 확률로 반격 상태가 될 수 있고요. 이것도 확률이고요. 만약에 반격 상태가 됐을 때 공격을 받으면 공격자에게 한번 250%의 데미지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데미지 반격되는 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스킬들이 있고요. 또 현혹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웅은 한열마인데요. 1라운드 뒤 50%의 확률로 유효거리 내에 있는 랜덤 적군 2개 소대를 현혹 상태로 만듦. 스킬 공격과 일반 공격의 타겟은 랜덤. 2라운드 지속. 이 말이 있는데요. 1라운드 뒤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스킬이 발동이 걸렸을 때 1라운드의 딜레이가 더 필요해요. 재사용하기까지는. 그리고 만약에 발동이 걸리면 적군의 2개 소대를 현혹 상태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현혹 상태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적군 상태가 현혹에 걸려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스킬 공격과 일반 공격의 타겟은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웅이 뭐 스킬 공격 스킬, 뭐 전투 스킬이 있는 영웅이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일반 공격도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지들끼리 싸워요. 타겟은 랜덤입니다. 2라운드 지속이기 때문에 한번 발동이 걸려서 상대방이 이 스킬에 걸리게 되면, 현혹 상태가 되면 2라운드 동안 지그들끼리 싸웁니다. 자기 아군에게 데미지를 줘요. 굉장히 유용한 스킬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걸렸을 때 상대방이 입히는 타격이 꽤 커요. 정말 중요한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세 번째 라운드까지 아군의 랜덤 두 개 소대가 가하는 데미지 증가. 이 데미지 증가는 일반 공격과 스킬 데미지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데미지는 어떠한 피해라도 전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스킬이에요. 데미지 증가 60% 정도면 와, 어마어마하죠. 이게 수치가 어마어마한 거고, 말 그대로 1, 2, 3라운드에 전투가 시작되면 1, 2, 3라운드에 자신 빼고 나머지 두 개의 소대가 가하는 데미지를 60%를 증가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버프 스킬이죠. 자, 그리고 스킬 유형에 전쟁의 함성이 있습니다. 전투 시작 전 이미 발동됨. 이거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스킬이 발동이 걸려서 상대방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군 버프 스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디버프 스킬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용사처럼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확률 발동 이런 개념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디버프 스킬 중에 치료하는 스킬이 있어요. 로즈가 대표적인데 30%의 확률로 아군 전체 기마병 소대와 사수 소대의 디버프 효과를 제거합니다. 말 그대로 뭐 얘를 침묵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얘가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제거시켜줘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의 함성 스킬로 인한 각종 효과들은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함성 스킬 유형 굉장히 잘 봐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자, 대체적으로 이런 영웅 스킬들도 있어요. 이것도 전쟁의 함성 스킬인데요. 이건 감시자입니다. 전투 중 영웅이 소재하는 소대가 일반 공격을 할 수 없지만 아군의 후방 라인 소대는 버프 효과를 획득합니다. 매 턴마다 일반 공격 획수 플러스 1회가 되며 매 일반 공격은 다음번 스킬 데미지 12%를 상승시키며 최대 5회 중첩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의 함성 스킬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제할 수가 없죠. 그냥 걸리는 거예요. 감시자가 속해 있는 소대가 일반 공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 공격 자체가 사라져요, 얘는.
하지만 아군의 후방라인, 말 그대로 3열이에요, 3열. 후방라인이라고 해서 감시자 뒤에 있는 애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후방라인이라는 거는 무조건 3열입니다. 3열 소대는 매 턴마다 일반 공격 횟수가 플러스 1회가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3열에는 딜러가 있잖아요. 딜러가 일반 공격 횟수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시자랑 불멸이랑 같이 써봐. 그것도 시너지가 굉장히 있겠죠. 불멸자가 3열에서 계속 일반 공격 횟수가 플러스 1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킬 데미지, 일반 공격한 다음에 스킬 공격을 할 때 데미지를 12% 상승시키며 최대 5회까지 중첩이 된다는 거죠. 스킬을 쓸 때마다 데미지가 중첩됩니다. 일반 공격할 때마다 다음번 스킬 데미지가 상승되고 그게 중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스킬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뭐 회피 관련 스킬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라운드까지 출정 소대가 데미지를 받을 때 70%의 확률로 데미지를 회피함.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까지 본 소대가, 이거는 워로드라는 영웅인데요. 워로드가 속해 있는 소대가 데미지를 받을 때 70%의 확률로 그 데미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스킬 공격이든 일반 공격이든 관련 없습니다. 그냥 공격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데미지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피해가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이것도 유용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영웅 조합을 짜실 때 이런 스킬의 연관성, 그리고 상호작용 관계, 그리고 영웅을 어떤 위치에, 뭐 말 그대로 전방이냐, 뭐 지원소대냐, 후방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열, 2열, 3열 어느 곳에 배치하실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X시즌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조합들이 생성이 되고 연구가 필요하고 정답은 없습니다. 영웅들끼리도 상성이 존재하고 그 상성을 잘 맞춰서 제가 군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만이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죠. 정말 영웅의 세계는 심오한 것 같습니다. 이 스킬들 간에 서로 얽히고 설켜지는 이 조합, 그리고 상관관계, 시너지 효과,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스킬에 대한 여러분의 고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매 시즌마다 이것 때문에 머리가 터져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선배님들, 조상님들께 많은 조언을 받아서 대부분 조상님들 말씀이 99.9% 맞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해보셨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접목을 합니다만 저만의 조합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연구라 그래서 우리가 뭐 말 그대로 연구 찍듯이 그게 아니고요. 실험이죠, 실험. 테스트. 제가 정말 영웅에 관련돼서 테스트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물론 뭐 병사는 갈리고 심각하게 피해가 좀 생길 때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팁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웅들의 각종 스킬들, 그리고 스킬의 기본적인 유형, 뭐 전쟁의 함성이라던가 전투 스킬들, 이런 스킬에 대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셨던 거, 뭐 1라운드 뒤에 뭐가 된다던가 무슨 몇 라운드 지속되는 스킬이라던가 뭐 디버프 스킬, 버프 스킬, 기본적으로 스킬의 유형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설명이 게임사에서 번역을 정말 개떡같이 해놔가지고 저희가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스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만 제 영상을 보시고 오늘 개념을 잡으셨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스킬이 나오더라도 쉽게 이해하시고 어디 위치에 이 영웅을 배치해야 할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